안녕하세요. 미얀마 사업을 예전에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느끼셨을 텐데,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미얀마가 이렇게 비즈니스 자료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고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들을 얻는 곳 중에서 하나가, 지금은 이제 코트라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코트라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트라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여기 통합 검색이 있잖아요. 그 통합 검색에서 미얀마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생각 외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얀마로 검색을 하면, 제가 인터넷이 좀 지금 느린데 여기 미얀마 현지 시간이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라. 네. 그래서 미얀마 검색 결과 전체 876건이 검색되었다.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외 투자 쪽으로 뭐 7건, 전시 정보, 6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쪽 분야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전시 정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여기 이제 미얀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비단 이제 본인이 필요한 자료 외에 뭐 다양한 자료들을 또 공부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제가 그이 자료들 중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2024년 미얀마 진출 전략이라는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PDF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참고가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방대해서 아마 뭐한 번의 비디오로는 다못 올릴 것 같고 3개 정도 나눠서 올릴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입니다. 2024년 미얀마 진출 전략이라고 코트라에서 이제 오픈한 자료인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그다음 비즈니스 환경 분석, 그런 진출 전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 네.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로 해서 그 개요에는 이제 시장 전망, 주요 경제 지표를 설명을 했고, 20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고립과 대외 갈등이 지속되고 민정 이양의 지연이 있다 라는 이제 타이틀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환경 분석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정치, 경제, 산업, 정책 환경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고, 시장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교역하고 투자 진출, 협력, 융합 분야를 나누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출 전략을 해서 PEST 분석하고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그 다음에 주요 이슈 및 산업별 진출 전략, 이렇게 나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첨부 파일을 보시면 수출 6만 품목 상품 쪽과 수출 6만 품목 서비스 쪽을 나눠서 했고, 그다음 코트라 주요 산업 및 주요 정치 경제 일정, 그다음 유망 전시회 캘린더도 이렇게 다채롭게 나눠서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자료라, 상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차츰 하나씩 나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총 54페이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제가 모든 거를 뭐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이제 짧게 언급을 하고, 뭐 필요하신 분은 예, 유튜브를 스탑을 한 다음에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뭐 코트라 자료실에 가면 이게 오픈 자료니까요. 또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히 검토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2024년입니다.
시장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대내외 악재 속에 느린 회복이 전망이 된다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 네,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에서는 2024년 미얀마 경제 성장률을 2에서 3% 수준으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뭐 개발 도상국 미얀마가 이제 어쨌든 뭐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은 2, 3%면은 정말 느리고 더딘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양곤, 만달레이 등 도시 지역 치안이 안정되며 생산과 소비가 회복됐으며 물류 시스템이 정상화되었고 국경 게이트도 재개방으로 되면서 대외 교역도 호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알기로 이게 2023년도에 만든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맞죠. 지금은 이제 좀 치안이 요즘은 좀 다시 불안해졌죠. 그리고 이제 국경 게이트도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태국이나 이제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네. 단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 현지 정부의 외환 통제 및 통상 규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부진 등 대내 악재가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 중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금융 제재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외환 통제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수출입에 문제가 있고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 이제 동력을 많이 잃었죠. 요 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호전된 거를 얘기를 했지만 요것도 지금은 좀, 덜 이제 호전이 됐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약간 악재를 설명을 했는데 이건 현재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경제 지표를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를 먼저 보면, 네, 2017년 기준 5,200만 명에서 2023년 기준 5,600만 명으로 한 400명 죄송합니다. 400만 명 정도 늘었다. 한10% 정도 는 거죠. 증가율이. 네. 그래서 현재 본 보고서에서는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한 5,6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제가 예전 영상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얀마 인구 통계에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소수민족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 1980년대부터 일부 학생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국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인구 조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뭐 시골조차도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NRC라고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인데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는 정확한 통계 나오기 어렵다. 근데 한 6천만 명 전후로 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 네. 지금 한국의 문제죠, 지금. 그 명목 GDP는 이제 600억 달러에서 2023년, 2024년은 한 67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얀마가 명목 GDP가 앞으로 정치적인으로 안정이 되고 미얀마가 정말 다른 동남아처럼 정치적 안정 속에 발전이 된다면 저는 태국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국의 지금 명목 GDP는 약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당 명목 GDP는 1,100달러에서 이건 많이 안 늘었어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이건 예상치겠죠. 1,200달러 정도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뭐 코로나랑 그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사실 크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국가 1인당 명목 GDP입니다. 뭐 1위가 룩셈부르크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데요. 14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달러. 뭐 선진국은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 한 3만 달러, 4만 달러 이상을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 뭐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이제 선진국들이 보이죠. 뭐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다 3만 달러 이상이고 이제 대한민국도 34,000 달러로 32위. 네,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포르투갈, 뭐 이제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뭐 이게 내려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 달러. 그리고 아마 말레이시아는 13,000 달러. 그래, 동남아에서 좀잘 사는 나라들은 한만 달러에서 한 2만 달러. 뭐 싱가포르는 당연히 더 높지만. 네, 그리고 태국 같은 나라가 아마 잠시만요. 태국은 아마 여기 있네요. 7,000 달러네요. 태국은 7,700 달러. 그 미얀마가 아까 1,100, 1,200 달러니까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희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많고요. 네.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인데 이제 2020년 전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보면 6%대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 문제가 생긴 데는 이제 마이너스 17%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부진을 보였고 이제 조금 이제 플러스로 회복이 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2%에서 3%대에 그래도 뭐좀좀 저조한 성장률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업률은 별로 제가 볼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총 수출하고 대한 수출 그다음 총 수입과 대한 수입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를 그냥 보면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계속 하다가 2021년도에 플러스를 하고 2022년도에도 플러스라고 그거는 아마 수입을 많이 줄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2023년도 거는 제가 볼땐 조금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수출은 총 수출은 166억 달러 정도 되는데 총 수입은 이제 173억 달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뭐 자세한 지표는 뭐 이게 뭐 스탑해 놓고 자세히 보시면 뭐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2년 되면서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고 2023년도에도 좀 늘긴 했는데 아마 이게 중국 쪽 투자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은 이제 뭐두 개로 간단히 나누면 국제사